뿐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네. 가는 방향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요리 가야 될까요? 요리 가야 될까요? 네.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가봅시다. 아닌가. 저쪽인가. 저쪽, 그렇게 갑시다. 갑시다. 그렇게 한번 갑시다. 아, 까꾸님. 네. 지금 가는 방향을 빨리 생각해보세요. 어디인가. 간답니다. 아, 아닙니다. 어디로 가요? 이쪽이 맞습니다. 이쪽이 맞습니까? 네. 네. 아니. 그쪽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자, 지금 우리 초보, 어이! 나는 이쪽으로 갈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여보세요. 지금 가는 방향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산에 가기 전에 우리는 즐거운 게임을 한번 했습니다. 초보한테 등산을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게임을 했는데, 예, 이 초보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같습니다. 아래로. 자, 안성탐방센터를, 여기 지금 안성탐방센터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지난 폭포 쪽에. 아빠, 이거 안 가봤어요. 자, 일단 지난 폭포 쪽으로 갑니다. 지난 폭포로 갑니다. 네, 지난 폭포에서 잡았습니다. 여기는 칠연 폭포입니다. 칠연 폭포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예, 저 아래까지 일곱 개의 폭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개의 폭포가 있어요. 여기 어디, 무슨 폭포인지 알아요? 오, 좋아, 퍼포먼스 아주 좋아요. 나물집이가 107개가 못이 한 줄이 늘어져서 틀을 만들었고, 옷같이. 출범은 300m 갔다 왔습니다. 이제 동협역 3km 남았습니다. 지금 이곳 덕이산은 비가 한 방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같다. 탐험대장 같다. 그래. 탐험대장. 탐험대장 오십니다. 그래서 쉬는 거 아닙니다. 또 올라가면 갈 거지. 예. 현재 시간은 6시 50분인데요. 안성탐방센터에서 현재
9km를 왔고 이제 동해협령 1.3km를 가면 됩니다. 아, 지금 하늘에서 비가 한두 방울 씩 떨어지고 있고 오늘 덕유 종주팀하고 초보들은 안산탐방센터에서 향적봉으로 해서 무주구천동으로 하산하는 코스 그게 되겠습니다. 한 18km 정도 되고 종주는 33km인가? 36km? 그 정도 될 겁니다. 어이, 겸둥이. 어이, 해병. 멋져버려. 안산탐방센터에서 4.2km부터 왔고, 여기는 동협역입니다. 안 오네. 예. 야, 좋다. 아, 날씨 좋은데. 아, 처음 봐요? 동협령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동협령 한 2년 만에 다시 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비가 간간이 내리는데 이 하늘을 보니까 비가 곧 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해가 멋진 장면을 우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비는 간간이 내리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덕이산 국립공원 동협령입니다. 덕이산 얼마 좋습니까? 아, 이게 비 오는 날도 얼굴이 탑니까? 하하하하. 지금 비가 간간이 내리고 있어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아, 여기는 동협령입니다. 네. 오늘 선님은 여기 처음 왔어요? 처음에 여기 처음이에요. 이야. 인증. 인증. 저 스탬프 인구, 스탬프 인증을 하나, 저기? 네, 저기. 이거 말빨 있다. 까꾸에. 스탬프입니까? 오늘 지금 긴급 대피소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전화 안전신도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 좀 걸어가면 더워, 더워. 자, 이제 동협령을 출발을 했습니다. 중복이 보입니다. 아, 산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와, 운해가 보여요. 까꿍!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티타임을 가진 거예요.
아주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잘하지. 어제 비가 간간이 내려서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덕유산 날씨는 정말 최상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계속 날씨가 좋아진다니까. 아, 비도 안 오고 햇볕도 안 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란다, 야. 귀염둥이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귀염둥이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야, 너무 좋습니다. 귀엽쭈. 귀엽쭈. 와. 저는 지금 덕유산 국립공원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동해협력을 일치라서 중봉과 중간 사이에 있는 암릉입니다. 암릉. 우리는 오늘 덕유산 종주를 하는데 우리는 안성탐방센터에서 와서 편안하게 이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그 덕유산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 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지금은 비가 안 와서 이 젖은 옷도 다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아, 힐링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산에 오면 힐링이죠. 저 우리 친구들, 저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저 친구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브라보! 이야, 브라보! 박수! 중필이 최고! 선님 박수 안 칩니까? 선님은 지금 SNS에다 난립니다. 지금 SNS에다 지금 계속 날리고 있고요. 야, 여기 진짜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산에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오고 집에만 계시면은 마음이 우울하니까 꼭 산에 오십시오. 산에 와서 이 즐거운 세상을 만나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지금 무주 쪽을 보고 있습니다. 무주가 아니고 장수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장수 쪽입니다. 지금 저 운해가 저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 거의 뭐 넋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농장들이다, 농장. 야, 대장이 한마디 하니까 막 까꿍이는 막 완전히 진동을 하네, 진동. 아, 내가 이렇게 긴장하는 줄 몰랐네. 축구해. 그렇죠. 한번 치세요. 바나시킨데. 우와. 좋아. 출발 할 거예요. 까꿍이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정말. 멋있지. 우와. 하늘이 열리네. 진짜. 우와. 멋지다. 자꾸 뒤로 돌아보게 되네 오늘은. 그렇죠. 우리 덕유산 국립공원. 야, 홍대 분대장 갑니다. 그렇습니다. 박수. 박수. 자, 드론이 올고 있습니다. 포인트.
들어오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내가 참고로 안 배운 건가 더 맛있어. 뜯으러 올라가요 지금. 원수럽지. 이야, 멋집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힘차게 올라오세요. 네. 이야, 정말 멋집니다. 저기 저기 남덕이산이거든요. 이쪽에 저 뻘로 올라왔죠? 네. 이쪽에는 사까뽕. 요 앞에 있죠? 네. 요건 무룡산. 아, 지금 선두가 무룡산 지나왔다는 얘기. 지금 중간에 떼쪽 올라온 저게 사까뽕. 야,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죠? 아, 예. 아, 이렇게 힘들게. 집에 있었으면 그럼요. 못 보냈어요. 아, 그렇죠. 집에 있었으면 세상을 못 보고 그냥.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고생한 만큼 우리는 덕이산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까꾸님. 까꾸님. 까꾸. 까꾸. 저 우리 까꾸님 오늘 후미로 왔는데 보통 후미가 아닙니다 지금. 엉지야, 천주님보다 더 잘 탄 것 같습니다. 천주님하고 까꾸님하고 한번 차를 한번 탔으면 좋겠습니다. 천주는 누구지? 그게 천주입니다, 그래. 은주가. 아, 천수? 천주. 천주. 아, 그 은주 씨 없었기도. 너무 멋지다. 오늘은 마음껏 즐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으니까. 아, 그렇죠. 오늘은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오니까 또 틀려요. 자. 저 멀리. 남덕이산을 봐도 질리지가 않네. 진짜. 늘 그 저런 산만 보면서 살면은, 하, 우리 정신건강 굉장히 좋을 거야. 내가 벽 한 번 보겠다, 벽 한 번. 여기 한 번, 안 왔어요, 한 번 더? 도규산이 처음이라해. 까꾸이님 여기 지나갔다 하면서. 네, 저 왔어요. 네 여기 왔나? 저 10년 전에 왔어. 야, 까꾸이님 이력이 대단합니다. 네. 멋져 우리. 네, 지금 백암봉 해발 1503m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안성 탐방센터에서 백암봉까지 온데 네, 시간은 몇 시간 걸렸냐면은 시계 돌아가 버렸네. 9시 29분이네. 한 4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백암봉입니다. 달리는 해병. 오늘 참 희한한 날입니다. 저거 가면 바람 있는데. 완전 시원하네, 그죠? 전세는 너무 시원해. 네, 시원하네. 와. 야, 진짜. 전세.
200m.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올라와 보세요. 까꿍. 까꿍이에요? 여기 바로 중봉입니다. 아, 정말 시원하고, 아, 가슴까지 후련합니다. 아, 산은 바로, 여름산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시원한지, 어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덕유산, 바로 중봉 아래에서, 중봉 한 5분이면 올라와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중봉에 올라왔습니다. 30밖에 안 나왔네. 날씨를 잘 몰라요. 해발 1594m. 여기는 덕유산 국립공원 중봉입니다. 네. 야, 우리 독자님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아, 저는 저까지 갔다가 다시 다시 빼서 오려고. 차가 저 리조트에 있어요? 잡아라. 아, 보고 오수자 동물로 가고 오수자 동물로. 아, 모두 다 봐라. 아니, 우리 구독자님을 만나가지고. 야, 기분이 어떻습니까? 글이 안 봤는데 상쾌하고 좋습니다. 상쾌하셨죠? 네. 야, 덕유산 너무 오늘 좋은 날, 좋은 날씨예요. 날씨가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시원하죠. 이렇게. 아마 병 걸린 사람도 이런 데 와 있으면 그냥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죠? 예. 네. 아, 그렇죠. 아, 여기는 중봉입니다. 중봉. 너무 예쁘지. 산 오이프라고. 그렇죠. 너무 예뻐. 겨울에 너 물인가? 아, 겨울 좋지. 미국에 와서 정자 함체 갔다 아닙니까? 뭐야? 고상나무. 저게 아.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토종이래요? 네, 우리나라 건데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아니 미국에서 정자 함체가 와서 개량해가지고 아. 지금은 저 나무가 미국 건지 안 돼. 보통 사람 전부 다. 아. 개량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든 맞다 막 이렇게 만들 하죠. 고상나무 지금 한국 토종 아니거든요. 참 며칠 전에 살았겠다. 저기는 날씨가 바람이 세차게 불기 때문에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끝까지 넣어서 찍는 사진 너무 멋지다. 저기 가서는 별 볼 게 없어. 아고산대 묘표장이라고 해요? 이 시설은 양적봉 등 아고산 일대 및 주요 차생 수종의 증식 및 고지대 적응을 위한 증시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야? 야. 오. 아니, 커서 알고 있는데. 타고. 고대로 타고 왔어? 오, 야, 역시 참. 힘들다 해서 못 가는. 못 먹습니다. 밥 먹지 말아요? 아니요.
그냥 가방을 내려놓자 그러면. 150m 센터가 있대요. 아무나 주나? 어디가 어디가 아니 이거 그거에 나눠주는 그게 있어. 나도 이거 받아봐야겠다. 나 이런 거 되게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았지 이렇게 이렇게. 잡히다 여기 여기. 원나네 원나네. 고기가 억수 빠르네. 못합니다. 땀 뺐잖아. 나 저기 올라타고 만세! 저 진짜 인지다. 여기! 여기를 봤어요. 여기를. 아, 시원하다, 진짜. 호급스러운 바랍니다. 에어컨 그 막보다 더 좋아. 왜? 친구들끼리 단체 가서 향적포입니다. 와, 매우 좋습니다. 집에 가서 봐야. 너무 즐거웠습니다. 집에 가서 봐야. 여기는 덕유산 향적포입니다. 갔다 오셨어요? 네. 우리 오늘 구독자님을 만나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은 어디 사세요? 저는 저기 경기도 진주에. 진주? 네. 아, 우리 부산. 산에서 전국적으로 산을 다 다니시네. 그렇죠. 제주 산에서 한 세 번인가 봤어요. 그렇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잘 가세요. 자, 우리 여기 어디 뭐. 여기 어디요? 뭐 어디라고 써있어요? 네. 아, 가야산, 비계산, 아, 황매산. 지리산 천안봉이 가려서. 어, 보이려나? 아까 보였어. 어, 보인다, 보인다. 아까 보였어. 아까 보였었어. 다 보이죠?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네. 천안봉 보이네. 대둔산도 보이네. 아, 저쪽인가? 계룡산. 천안봉 저 보이네. 저기 보이네. 아, 덕유산에서 이 다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거기 서서 고정. 가야산, 비계산. 어디 있어? 비계산 어디 있어? 비계산. 네. 보입니까? 비계산. 네. 황매산. 황매산 옆에 있는 거 봐요. 저 앞에 저 아 저거네. 저거 저거네. 중봉 이런 거. 지하 천왕봉. 지리산. 아 저기 천왕봉이네 지금 저 중봉 사이에 있는 거. 그죠? 그렇죠. 무령산하고 사건 남대산하고 서봉. 마이산. 무령산 서봉. 마이산 안개띠 안 보이고. 우리 마을 옵니다. 대둔산. 대둔산. 계룡산. 야 여기 저 국립공원 이거 무슨 산? 야 덕유산. 덕유산 어디에요? 덕유산이에요. 덕유산 어디냐고 여기가. 여기 향적보. 향적보. 네. 더 땡겨. 향적보는 1614m. 여기서 구천동 계곡으로 내려가면은 약 8.9km를 가야 됩니다. 뭐 여기 설천하우스 약 500m 내려가면 되고요. 남덕유산은 여기서 14.8km, 동암령은 4.3km를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1팀은 덕유산 종주를 하고 제2팀은 안성탐방센터에서 향적봉으로 해서 무주 구천동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지금 날씨는 고산지대라서 안개가 좀 끼고 있네요. 안개가 조용히 하세요.
저처럼 여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우리 말돌 해병대 쪽으로 갔습니다. 해병대님. 네네.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덕유산이라고 합니다. 덕유산. 네. 덕유산 어디요? 무슨 봉이에요? 여기 향적봉인데. 네. 우리 조상 대대로. 네. 저에게. 네. 재산이라해. 재산? 진짜 재산? 제 거라해. 아, 그렇지. 다 내 거지. 이 사람들 다 쫓아낼 수 있지만. 그렇죠. 제가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예. 아, 쫓아낼 수 있지만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거 멋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산합시다. 구천동 기업으로 8.9m를 8.9km 걸어가야 됩니다. 자, 갑시다 이제. 네. 예. 8km 가야 된다고? 8.9km. 별거 아닙니다. 하산이기 때문에. 아직도 종주팀 선두는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 지금 시간은 11시 25분입니다. 11시 25분. 지금 시간은 11시 25분. 나 대피소에서 기다릴게요. 대피소에서? 어, 그러세요. 자기도 신랑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크로우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전화 한번 해도 되겠다. 스퀘어님을 기다립니다. 구천동 8.9km 가고 백년산은 2.5km를 가면 됩니다. 2.5km 내려가면은 이제 그것들은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여기 향적봉은 설천하우스에 그 곤돌라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좀 편리하게 해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천동으로 하산합니다. 고고! 고고싱! 가기 싫어요? 아니, 가기 싫냐고? 아우, 좋아요. 좋아요. 가고 싶어요? 아니요, 더 있고 싶어요. 더 있고 싶은데. 구름이 넘어가네. 까꿍님! 네. 이리 와보세요. 이리 좀 와보세요. 네. 까꿍님! 네! 오, 여기 몇 번 왔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카메라 볼게요. 어딨어요?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네. 지금 몸 건강합니까? 건강합니다. 오늘 산 타서 너무 건강해질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항상 내가 집에 먹었으니까. 약간 느낌이 저기 노고다. 노고당 같은 느낌. 아, 구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찍어줘 우리. 구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찍어줘. 내려가다 저 밑에 붙어요. 예. 가운데를 약간 벌리고 온 게 좋겠지? 그러니까, 가운데 벌려주잖아. 아주 좋아요. 다양한 포즈로 한번 쳐보세요. 아니, 가운데 그대로 다양한 포즈.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멋진 몸으로. 삐뚤어질 테다. 이걸 동영상이라 해. 나 멍상이. 나는 반. 아, 구름이 내려온다 진짜. 여기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올라가고, 그지? 야, 희한하다 구름이. 구름이 이렇게 도네. 뭐 사진? 카메라가 뒤로 여기서 무릎 보자 하니까 자기들은 사진. 계속 들고 있으세요. 동영상. 이 무릎 보는 무릎 보호대는 누가 하라고 했어요? 대장님이. 누구 대장이? 어몽길 대장님. 어몽길 대장님이 하라고 했어? 뒷산가도 하라고 했어. 뒷산가더라도. 뒷산에 가도? 저는 어떻느냐면 오래도록 산 타고 싶어. 그렇지. 뒷산에 가더라도 무조건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해야지. 대장님이, 어몽길 대장님이. 그러면 해야지. 해야 되겠다. 응. 뒷산에 가더라도 꼭 하고 세팅하고 무릎 보게나 뒷산 가더라도 해라. 그렇지. 뭐하고 세팅하고 무릎 보게. 아, 세팅. 무조건 해야지 원래. 저 이분들은 지금 무릎 보호대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이 있으면 서동님 없어도 재밌는데. 특히 네. 특히 또. 아, 뭐요? 아대요. 예, 아대. 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응.
박수 여러분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야, 맥타고 님 오늘 1등 했습니다. 예, 오지. 오지 맥타고. 1등. 야, 덕이산 종주가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한번 더. 야. 딸 참도 양말도 다 가르시는데. 아, 가르치셨어요? 예. 아. 자, 자, 지금 1등. 덕이 종주 1등 들어갑니다. 맥타고 님. 많은 사람들도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1등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향적봉 대피소도 가고 바로 향적봉으로 올라오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어삭길이랍니다. 무지구 선도 이게 어삭길입니까? 예, 예. 아명어 사시네요. 예, 예. 잘 가세요. 예.